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생산 15,000톤 규모의 알루미늄 제련 공장이 울산에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2월 15일에 착공해서 17개월 만에 준공된 이 공장은 순도 99.7% 이상 99.9%까지의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알루미늄 재료를 완전히 국내에서 공급, 연간 75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같은 가벼운 금속은 오늘날 우리의 경공업 발전에 크게 돕는 차지가 될 것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수입 대제품 생산업자들은 기술 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값싸고 품질 좋은 물품을 만들어야 하며 몇몇 회사가 외국산보다 비싼 물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중류 외관 부근, 서울과 부산 간 전리길 있는 경부간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난공사인 낙동강 대교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전장 438km의 경부간 고속도로 중 가장 길고 가장 규모가 큰 이 낙동대교는 길이가 800m, 그 폭이 22.4m의 넓은 4차선으로 될 것인데 여름 장마가 틀기 전에 기초공사를 마치기 위해 주야간 작업을 강행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옛날 나룻배로만 건너던 강 위에 널찍한 다리가 세워지고 우리의 강사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